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제자 삼아 예배를 받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고 마지막 명령이에요. 유언입니다. 그런 이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또한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지상 명령, 지상 마지막 최후의 명령.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꼭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 권세자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은 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의 명령이에요. 예. 보통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하겠죠. 유언으로 남기는 것도 쓸데없는 말은 다 집어치고 꼭 필요한 것, 들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권세자의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열한 제자, 열두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날아가 버렸고 남은 열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모든 족속을 너희가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따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지시하고 내가 분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이것 하나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평생 가르치라고 했죠. 아멘. 너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자까지 평생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여지껏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이런 명령, 유언적인 이런 말씀, 무엇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나요?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라. 할렐루야. 그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인 것을 또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구나. 저는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저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저는 따라 예배를 받으실 분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은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그 산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동산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산은 변화산,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산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 산에 구별된 곳이라는 것이 산이에요.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은밀한 그런 만남을 산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 산에, 약속하신 산에 이르러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지금 순간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많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증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혈류병 여인을 낳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180도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순간에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들의 모습은 배신자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요, 다 떠나버린 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이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이 제자들은 따라 예수님을 경배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였지만은 정작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예배자로, 에덴 동산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끝나면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하루 종일의 예배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세상 날과 구별해서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이에요. 주일이 훼손되거나 주일이 찢어지거나 주일이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주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예배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일이 하루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따라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구나, 이때 깨달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예배한 이 장면은 오늘 이 본문에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이 땅에서 어떤 혁명가로, 해방군으로, 정치 지도자로, 군사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깨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시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예배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예배. 할렐루야. 예배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어도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설사 미쳐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으로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소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짠맛을 내지 못하고 아무데라도 쓸데없어서 길에 밟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예배자로 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 지상 최대의 명 권세자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으신 그 권세자의 명령이고 권세자의 마지막 또한 부탁이기도 한 말씀, 예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을 거슬러만 보고 그분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니까 오병이어의 적을 나타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누계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결국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제예배자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며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서 가리키라. 예배를 가리켜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추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연필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를 너희가 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를 또한 받고 싶으면 또한 이웃을 용서하라.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나를 너희가 사랑하겠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딱 합쳐져서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한 증거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가치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일에 우리는 가르쳐 지키야. 따라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 또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가르치라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이웃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웃을 이웃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나보다는 남을 먼저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인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섬기는 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웃을 섬기는 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으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너희가 먼저 제자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먼저 예배자로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큼은 절대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정도 나라도 환경도 국가도 민족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참으로 제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따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독자가 아니라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 이름뿐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